우리 시장은 이렇게 힘든데 미국 시장은 정말 잘 오릅니다. 그럴 때면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두 분의 건강 상태 매일매일 체크해 가면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에 이제 월간 핫하게 달군 이슈 확인해 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 수요일에는 월간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 시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또 워스트 기업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뭐 베스트 워스트 기업은 일단 뭐 늘 얘기했던 종목들이 워낙에 핫해서 또 어젯밤에는 아마존이 주가의 10% 급등세, 또 엊그저께는 테슬라가 예. 또 10% 거의 다 예, 유행인가 봐요. 10%씩 예. 오르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부러운 모습이죠. 그쵸? 그러니까 예,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요. 일단 빨리 계좌를 만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워스트 기업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예.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예. 화면으로 먼저 예. 오늘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기업은요, 역시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 테슬라, 애플, 뭐 빠질 수 없는 기업 세 가지 확인해 보고요. 워스트 기업은 스타벅스, 엑슨모빌, 3M인데 와, 워스트에 스타벅스가 있다니 의외인데요? 네. 스타벅스부터 볼까요? 일단은 스타벅스가 5일 동안 6%가 넘어가는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요. 스타벅스 못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게 중국 여파인가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얘기 말씀드리면 중국 내 4,292개의 매장이 있는데 네. 2,000여 개 매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면서 폐쇄요? 예,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을 닫으면서 전체 매출의 10%가 떨어질 걸로 엄청 큰 내용이 나와주면서 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커피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는데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본사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내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쵸. 전체 매출의 10%가 그리고 올해 것이라고. 중국 시장에서 또 거는 기대도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따라하고 있는 루이싱 커피에 대한 또 그런 도전의 그런 모습까지 나와주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또 원래 어려웠던 이유는 급여를 또 많이 챙겨준 회사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일단은 이익에 약간 감소분을 가져왔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할 때다 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 1분기나 뭐 2분기 때까지 중국 시장에서 좀 부진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주식을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본다면 예. 오히려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기대감이 예.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중국 매장이 이제 폐쇄된 예. 것이 다시 오픈된다면 예. 또 열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스타벅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엑슨모빌을 볼 네. 텐데 엑슨모빌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엑슨모빌도 실적이 좋았는데요. 주가 5% 정도 빠졌습니다. 네. 일단은 과거에 사스가 발병한 이후에 네. 원유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전 세계 글로벌에 대한 부분, 중국에 대한 원유 소비가 부분이 최저치로 빠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많이 쓸 이유가 없겠죠. 이 보시는 막대에서 보면 가장 낮은 부분이 바로 사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원유 소비가 줄어든 것인데 네. 당연히 비행기도 안 타겠죠. 차도 안 타고 사람 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원유의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유와 관련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예. 원유 소비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엑슨모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스 때도 이러한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3M을 볼 텐데요. 3M은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시기 네. 아닌가요? 마스크 뭐 이런 네. 것도 만들잖아요. 제가 이제 앞에 얘기 빨리 말씀드리고 이제 3M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심볼이 MMM입니다. MMM, 3M. 예. 세 개 M이 있다. 근데 이제 5일 동안 9% 하락을 좀 보였는데 왜 그런 거죠? 사실은 이 나가는 그림에 마스크 보이지 않습니까? 네. 최고의 마스크입니다.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모든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네. 특수한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일단은 문제가 뭐냐? 여기에 과보라 화합물이라고 해서 PFAS라는 성분이 섞여 있는데 네. 이게 바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예.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치실을 쓰시지 않습니까? 네. 치실. 네. 거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저 치실 쓰는데요? 3M 네. 거? 그러면 이제 쓰면 안 그러면 돼요? 이제 발암물질에 노출된 거예요? 네, 노출된 거죠. 지금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 당국에서 이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 명주실을 써야 되나? 네, 상당히 어떡하죠? 걱정돼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 물질을 쓰는 업종을 이렇게 공표했고요. 네. 거기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바로 이 3M의 마스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쓰면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데 암이 걸리면 확률이 예,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바이러스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둘 다 너무 무서운데.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좋은 시기에 3M의 실적이 일단은 별로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모르고 또 팔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팔린 부분은 이번이 아니고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런 이제 물질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더 커지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M에 대한 마스크는 아마 이 뉴스가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만 빼고 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게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게 3M 마스크에만 이게 들어가 아닙니다.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아닙니다. 특수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중국산 저가 물질에 들어있는데 물품에 제품에 3M 근데 3M은 비싸잖아요. 네. 비싼데 일단 3M이 뭔가 좀 도덕적으로 뭔가 좀 이게 이런 싸구려 물질을 좀 포함시킨 어떤 그런 예 그런 사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좀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M의 마스크에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 마스크에는 없겠죠? 3M이 아니면 3M이 아니고 3M이 아니면 이제 국내산 그다음에 국내에서 마스크.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물질 중에 대부분의 치실에는 상당 부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치실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특히나 고기 치실을 먹고 나서 사용하시는 게 맞는데요. 맞는데 일단은 그 안에 들어있는 미끈미끈한 부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그런 물질이라서 이런 부분들까지 챙기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명주실을 사용해야겠네요. 아시고 명주실.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명주실은 이제 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하다 보면 입에 걸리지 않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아직 안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런 물질이 없는 걸 쓰셔야 되는데 지금 3M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가 있는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사이에 시청자분들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렇게님 건강 챙기시라고 안색이 두 분 힘들어 보이신다고 팬들이 많다고 응원 댓글 남겨주셨고요. 상하이 이야기님 반갑습니다. 김정환님도 명주실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명주실이 약간 두꺼우니까 좀 얇은 실. 아 그렇죠. 아 근데 네. 저 약간 치실을 되게 좋아하는 네,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 아 굉장히 또 걱정이 됩니다. 자 워스트 세 기업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볼까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키움 강의 맵을 할 때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2월 11일 날 또 하거든요. 그때 한번 나중에 신청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도 성장주를 얘기할 텐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또 얘기할 겁니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주요 사업 분야가 10개가 있습니다. 네. 한번 화면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10개가 네. 있는데 10개가요. 이 초록색이 매 분기에 당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요. 어느 정도 성장했냐는 건데 요번 분기만 보면 딱 하나 있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있죠. 게임 관련된 서비스나 콘텐츠 분야만 마이너스 성장했고 네. 나머지 9개가 다 성장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7개가 10% 이상 성장했고요. 그만큼 에저 서비스라 해서 클라우드는 또 60% 넘게 성장했거든요.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계속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10% 이상 성장하는 기업 있으면 네. 여러분 그 주식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주식이건 간에.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신 분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한 1000분 이상 들어오셨을 텐데 단 한 분도 안 쓰신 분 없거든요. 네. 제가 보기 주식 어렵게 할 게 뭐 있냐는 거죠. 한국 주식 올랐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한 주부터 하시면 다음 주에도 베스트 기업으로 또 올라오면 또 부러워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아마 계속해서 웃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번 주 네. 주식을 뽑아왔고요. 마침 오늘도 사상 최고가로 끝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상 최고가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긴 한데 좀 네. 이렇게 나눠가면서 분할 매수로 맞습니다. 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테슬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하셨죠. 테슬라 왜 안 넣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넣어주셨네요. 너무 또 이어져갖고 하니까 아니, 뭐 미안해서 했는데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로 오늘도 한 10% 올라가면서 마감됐는데 핵심은 이거죠.
작년 초반까지는 하더라도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 네. 언제 망할 수도 있을 또 그런 우려감이 많았었는데요. 작년에 결국 38만 대 정도 만들어내서 팔았거든요. 올해 50만 대를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일본 증권에서는 내년에 75만 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최상의 경우에는 1000달러 얘기하는 목표를 제시한 증권사까지 나왔거든요. 1000달러요? 1000달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캐시우즈란 네. 또 이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5년 내 6000달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성분. 네. 최고의 네, 캐시우즈요. 네, 캐시우즈.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진짜 좋게 생각하고 회사가 좋아지니까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의 의미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빨간색이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지금 1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테슬라 하나가요. 생산은 겨우 지금 30만 대. GM 같은 경우는 300만 대 막 미국에서만 파는 회사인데 가는데요. 네. GM과 포드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겁니다. 기업도 테슬라가 그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린 게 두 번째 기업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애플 볼게요. 누구나 다 아시는 애플이죠. 네.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가 나는 아이폰을 안 쓴다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이폰을 쓰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혹시 에어팟 프로 사주신 분 사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기 힘든 거. 네.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번 주 실적도 역시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더군다나 실적 전망을 상향했었거든요. 여전히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아마존이 정말 어마 놀랄 정도로 그냥 오늘 10%가 올라가면서 바로 사상 최고가 오늘로써 미국 기업 중에서 10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 네 기업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라탄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 순서에 뭐 아마존을 넣지는 않았지만 네. 역시나 뭐 베스트 기업으로는 늘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베스트 워스트 세 개씩 봤는데 저희 영문 G를 통해서 뭐 차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워스트 기업부터 좀 볼까요? 워스트 기업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엑슨모빌이나 3M이나 지금 스타벅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차트는 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두 달 정도 쉬고 있거든요. 쉬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타벅스 커피숍을 가신 분들, 네. 가시고 있는 분들 어제도 그다음에 갔어요. 예, 그거를 이렇게 쿠폰을 선물해 주신 분들은 네. 당연히 매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지금 실적이 나빠지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급여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바르스 때문에 약간 좀 실적이 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베스트 기업이나 워스트 기업이나 또 워스트 기업 안에서도 지금은 워스트지만 앞으로도 베스트가 될 수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확인했었던 베스트 종목 가운데서 이 세 종목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젤 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